SNL, MG 오피스가 인기를 얻게 되더니 젊은 친구들이 교수님, 제가 너무 MG 같은 건가요?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이 너도 나도 저만 보시면 내가 꼰대인가?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세대 갈등이 큰가요? 우리는 왜 서로를 이해하기가 더 많이 힘들까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화여대 사회학과 최세별 교수입니다. 최세별이란 이름만 듣고 힘을 보니 놀라셨죠. 아마 발랄하고 앳된 교수를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박사학위 취득 후 이화여대에서 지금 25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나이를 짐작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런 제 이름 때문에 당황스러운 일이 종종 있습니다. 뭐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최세별 어린이 이렇게 불리는 건 뭐 다반사고요.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세요. 어른 이름이 왜 세별이냐고.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이름 지을 때는요, 저도 아기였어요. 저는 한글 이름 첫 세대고 그래서 늘 이름 때문에 눈에 띄었습니다. 이름에도 적합한 나이가 있고 한국 사회에서 나이 정말 중요하죠. 저는 나이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 연구를 꽤 오랜 동안 하고 있는데요. 언제부턴가 제 주변에 있는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이 너도 나도 저만 보시면 최 선생, 내가 꼰대인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아, 그러다가 SNL, MG 오피스가 인기를 얻게 되더니 그 다음에는 젊은 친구들이 교수님, 제가 너무 MG 같은 건가요? 하고 묻네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세대 갈등이 큰가요? 아님 우리만 이런가요? 아이 뭐 선사시대 동굴 벽화에도 요즘 젊은 것들은 이렇게 쓰여져 있는 상현 문자가 있다대요. 사회학적으로도 세대 차이나 갈등은 참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어느 사회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또 세대 전쟁이라 불린 만큼 현 시점의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사회보다 세대 갈등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서로를 이해하기가 더 많이 힘들까요? 부모가 꽉 막혀서, 상사가 진상이라서, 내 자식이 싸가지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한 개인의 탓으로 읽어낼 일은 아닙니다. 세대는 시대의 거울이고 세대 갈등은 한국 사회의 시대를 담고 있는 사회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적인 눈으로 째려보면 원인도 보이고 해결책도 보입니다. 먼저 세대 구분부터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다섯 개 중 여러분은 어느 세대에 속하시나요? 오늘은 현재 세대 갈등의 양대 축이자 한국 사회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세대라고 할 수 있는 MG라 불리는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스키마적 특성에 초점을 맞춰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이 두 세대냐고요? 일단 세대 구분에 있어서 기성세대와 신세대라는 이항대립적인 틀이 가장 강력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 두 세대 각각 한국 사회의 인구 구성비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좀 그렇긴 한데 세대 연구에서 이 쪽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의 생애 주기에 맞춰 상품도 정책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스키마적 특징,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요즘 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면서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인생 내 컷을 찍네, 호텔 망고 빙수도 사 먹으면서 편의점 삼각김밥도 먹네. 이렇게 표피적인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궤적을 통해 생성된 가장 기반이 되는 인지구조적인 특성을 알아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게 바로 스키마적 특징입니다. 스키마를 파악하게 되면 그 범주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개구리 왕눈이라는 어린이 만화 주제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군요.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면 좋은데 노래를 너무 못해서 그냥 가사만 들려드릴게요.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일곱 번 쓰러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피리를 불어라. 삘릴리 개굴개굴 삘릴리. 내가 울면 무지개 언덕에 비가 온단다. 왜 갑자기 애들 만화 주제가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동화 만화는 문화사회학적으로 매우 흥미롭고 가치 있는 텍스트입니다. 어린이 동화 만화 어린이들이 만드나요? 아니죠. 어른들이 만들고 또 사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기성세대가 후속세대에게 반드시 전수하고 싶은 가치관의 엑기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이 노래 너무 무섭습니다. 나는 힘든데 이겨내라고 합니다. 사실 한 번만 넘어져도 아픈데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랍니다. 내가 너무 슬픈데 울지 말랍니다. 심지어 피리를 불랍니다. 뭘로 해요? 무지개 언덕을 위해서요.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희생하며 속한 집단을 위해 노력하라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있죠. 베이비붐 세대의 첫 번째 스키마적 특징, 나보다 우리, 공동체를 중시하는 집단주의입니다. 이에 반해서 MZ세대는 미 제너레이션도 아니고요.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불립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 세대. 그래서 또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궁금해합니다. 이제 모르면 얘기에 낄 수도 없는 MBTI부터 시작해서 각종 심리 테스트, 별점, 사주, 중고등학교 생활 기록부까지 자기를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 세대는 어릴 때부터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서 스스로를 자신을 잘 파악해서 잘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라는 사회적인 압박 속에서 성장한 세대입니다. 그 압박은 성인으로 진입하는 대학 입시, 수시 전형 같은 데서 극대화됩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두 번째 스키마는 지킬 건 지켜야지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과 보수주의적 권위주의입니다. 그런데 MZ세대 스키마는 권위를 거부하는 평등주의, 기부엔 테이크가 확실한 실용주의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기성세대가 공격당하고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기성세대의 경우 민주화 세대라고 불릴 만큼 권위주의에 저항했지만 또한 권위에 대한 존중 역시 매우 뿌리가 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포함해서 부장님, 교수님, 목사님,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직책에 따르는 권위를 인정하는데요. 젊은 세대의 경우는요. 이건 역시 기브 앤 테이크. 아이 뭐 교수님이 뭐 강의도 잘하시고 연구도 잘하시고 우리한테 친절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권위를 인정해 드릴게요. 입니다. 이때 기성세대의 경우 당연히 인정받아야 할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되어 무시당하고 공격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세 번째 스키마적 특징은 성실과 근면 그리고 근검 절약입니다. MZ세대는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소비와 취향의 세대고요. 또 만화 예 하나 들까요? 1980년대 초반 폭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연세 작가의 공포의 외인구단 아시나요? 야구계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선수들을 무인도에다 모아놓고 그야말로 지옥 훈련을 통해 엄청난 선수들로 키워내는 얘긴데요. 이 시기에 이 만화 말고도요 지옥 훈련이 참 많이 나와요.
뙤약볕 및 모래밭에서 채찍을 맞아 가며 무거운 걸 끌고 강한 지도자에게 밀려 참고 견디다 보면 성공한다는 한국 사회 성실과 근면의 신화입니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 중 하나가 이 성실과 근면 노력에 대한 생각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부모들은 정말 성실과 근면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했고 국가의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개인적인 성공을 쟁취해 나가면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성실과 근면의 신화를 체화해 왔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성공의 치트키를 쥐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자녀 수까지 줄여가면서 최대한의 교육을 시켰죠. 그러나 청년 세대가 마주한 기회 구조는 매우 다릅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기회 자체도 줄어들었는데 고학력자는 많아 좋은 직업을 찾기는 더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성실과 근면, 노력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M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온라인 인간입니다.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는 다른 세대에 비해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것에 익숙하지 정도로만 생각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정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MZ세대가 태어나 자라온 시기는 한국에서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매체가 발달한 시기로 특히 젠지라고 불리는 Z세대의 경우는 온라인이 없던 세상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세상으로의 변화에 헐떡이면서 보조를 맞춰 오셨거나 키오스크 앞에만 서면 괜시리 작아지는 베이비붐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제가 코로나 시기에 줌으로 교감 선생님들께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쉬는 시간에 관리하시는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감 선생님께서 제가 자신들을 안 본다고 하신다고. 근데 사실 저는 교감 선생님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줌 화면에 제가 PPT를 띄우면 이쪽에 청중들이 뜨죠. 그러니까 저는 그쪽을 보고 제가 강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카메라에는 제 얼굴 옆면이 찍혔겠죠. 그런데요,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많은 줌 수업을 했는데 단 한 명도, 단 한 번도 그런 불평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자기소개나 발표를 줌으로 시키잖아요. 정확하게 딱 카메라 보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른 스키마를 가지고 있으니 서로 갈등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카메라를 통해서라도 눈맞춤 하고 싶은 세대와 기계와의 눈맞춤이 더 익숙한 세대의 시선은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반전 하나. 제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고생한 세대를 물어보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예 객관적으로는 산업화 세대라 불리는 지금 70대 중반 이상의 연령대가 고생 제일 많이 했죠. 그런데 응답자 자신들의 부모 세대, 자신들의 자녀 세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꼰대 세대라 비판하면서도 부모님을 보면 고생하셔 마음이 짠하고 아 이기적이고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다가도 다 우리가 키운 자식인데 잘못 키운 건 우리라는 생각도 들고 한없이 어려워진 경쟁에 몰려있는 그들이 안쓰럽고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언제나 낯선 그래서 사랑하지만 외로운 모든 세대들에게 세대 갈등이라는 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수칙과 부탁 하나씩을 드리려 해요. 오늘 알려드린 우리와 그들의 세대 스키마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세대가 이해가 안 될 때, 만나서 기분이 나쁠 때
일단 공격이 아니라 특징, 그들의 스키마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해 놓으셨던 우리와 그들의 스키마를 적용해서 해결해 보세요. 다 옳다고 하라는 것도 다 받아들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요, 공격받았다고 느끼면 그 순간 같이 공격적이 되거나 방어적이 되어버립니다. 대화가 될 수 없고요. 그러면 서로를 교정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게 쉽냐고요? 저는 잘하냐고요? 아니요, 못하니까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교수란 직업이 완전 축복인 것이 늘 새로운 세대와 숨 쉴 수 있죠. 동시에 늘 나와 다른 새로운 세대의 스키마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제가 언젠가 제 대학원 학생 논문을 봐주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놀면 뭐 하냐고, 얼른 학위 논문 쓰고 빨리 자리 잡으라고.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날 밤에 소심한 반항을 했어요. 자기 카톡 부사를 바꿨더라고요. 놀면 뭐 해? 재밌겠지? 아이, 처음에는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아, 내가 뭐 내 일 하란 것도 아니고 일부러 시간 내서 논문 봐주는데 많이 안 해와서 한마디 한 건데. 그런데요,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스키마 생각을 하니까 피식 웃음이 나오면서 갑자기 쿵 하더라고요. 제가 할 거 안 하고 놀 때 재밌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봤더라고요. 내 안에 성실과 근면의 신화? 로켓형 성공 모형을 마주했달까요? 자녀가 내가 얘기하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버릇없고 부모인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디지털 네이티브의 스키마에 시선의 다름이구나 하고 떠올려주세요.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하다는 그들의 스키마를 생각하시고 먼저 관심 가지시고 먼저 다가서서 물어봐 주세요. 뭐가 그렇게 재밌냐고. 같이 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라면 카메라를 통해서라도 눈 맞추고 싶어하는, 눈 맞춤이 중요한 부모 세대의 눈을 가끔씩 바라보세요. 그리고 부모 세대가 원하는 대로 성공의 방향을 바꿀 필요도, 말도 안 되는 노력을 할 필요도 없지만 그들의 스키마 밑에 깔려있는 그들의 삶의 궤적과 노고를 한번 떠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